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두 영상 정도를 ASMR 버전으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내용 자체를 보고 싶어서 이제 제 영상을 참고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일반 버전으로 그냥 녹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리뷰는 뮤지컬 렌트입니다. 제가 관람한 일자는 2020년 7월 5일 일요일 공연이었고, 2시 공연을 봤는데요. 이날 그 렌트 20주년 기념해서 그날 오후 공연은 뭐 예전 출연자분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공연이었대요. 그래서 만석이어가지고 저는 그앞 공연을 예매하게 됐고, 이날 20주년 기념이라서 할인율이 좀더 컸어요. 30% 할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날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실은 렌트를 딱 보려고 했었던 거는 아닌데, 인터파크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이포인트인가? 그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곧 소멸된다고. 그게 한 1200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 뮤지컬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예매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뮤지컬을 처음 본건 대학 때 대학교 뮤지컬과에서 이 렌트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첫인상이 저는 별로였던 게 중간에 그 마약하는 장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 개그를 하는 만담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저렴한 느낌의 그 공연을 막 하는 장면이 있어갖고 그때는 되게 좀 별로였었거든요. 이 렌트라는 작품이. 근데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선배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이 렌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뮤지컬을 이 뮤지컬과 애들이 망쳤다. 렌트는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렌트라는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이길래 선배는 이 뮤지컬이 되게 좋은 거라고 했을까? 내가 이 뮤지컬과 애들 걸 봤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올해 뮤지컬 렌트가 공연이 되어서, 프로분들의 공연이 되어서 이제 보고 올수 있게 됐고요. 일단 그 선배가 왜이 뮤지컬이 좋다고 했는지는 알것 같았어요. 렌트라는 뮤지컬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유도 좀알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이 렌트 뮤지컬은 제가 봤을 때세 가지 정도의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비판 의식은 뭐냐면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다라는 게그 비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이 없고 거리에 내앉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경찰 같은 사람이 두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의 혜택이라던가 살펴봐주는 것이 없이 그들을 단속하고 권위적으로 누르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가 없는 그런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일단 첫 번째로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좀 봤는데요.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안에서 환자인 사람들이 나와요. 아픈 사람들과 불황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약간의 상식이 있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우리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의료비를 얼마씩 모레 내면, 만약에 병원에 갔을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가 저렴하고 국민 모두가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이게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무조건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영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맹장 수술을 한 번을 해도 뭐 몇천만 원씩 깨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미국은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오직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가 그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이 렌트에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병원을 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건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극 내에서도 마약을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조금씩 나와요. 비판 의식이 들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 비판이 약간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세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렌트에서 주인공들이 성소수자가 좀 많아요. 그 엔젤이라는 등장인물과 콜빈이라는 등장인물, 이 둘은 게이고, 이 둘이 커플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레즈비언 커플도 한 커플이 나오거든요. 그런 소수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이 극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렌트 뮤지컬에 약간 상징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Seasons of Love라는. 그 노래도 들어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주제인데, 성소수자들도 그들만의 이제 사랑을 한다. 사랑은 뭐 남녀노소, 뭐 성소수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사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독교에서는 동성애가 금지이고 죄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기독교가 가장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이 뮤지컬이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기독교도 사랑이라는 거를 주제를 해서 전파를 해서 교의를 전파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정착을 했잖아요. 뭐 조선시대엔 없었지만 개화기 거쳐서 근대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랑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그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가지고 교리를 전파하는 기독교조차도 소수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걸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그 안에서 목사가 한번 출연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갔던 콜린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돈 없는 것들은 들어오지 마라는 그런 대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들어간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들과 노래를 조합했을 때 약간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비판의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뮤지컬이 되게 유명하고 좋은 뮤지컬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봤었던 그 대학교 뮤지컬 학생들이 했었던 공연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알것 같은 게, 이 뮤지컬에 나오는 주인공들 자체가 다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는 친구들이고, 이게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 안 되긴 하지만, 좀 표현을 좀 해야 한다 하면 약간 하층 계급을 상징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욕설도 많고 표현도 약간 좀 저렴한 게 많고 그리고 개그하는 것도 그걸 내용만 보면은 약간 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내용을 이 역량 좋은 배우들이 그 연기력과 노래하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래 실력을 가지고 전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렴하지만 그 표현을 배우들의 역량으로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배우들의 역량과 기량으로 고급스럽게 예술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뮤지컬이 명작이라고 소문이 난것 같아요. 그 제가 대학 때 봤던 학생들이 했던 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열정은 많지만 이 저렴한 내용을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은 아직 좀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술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첫 렌트는 약간 저한테 이제 다가오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술로서 다가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 렌트는 확실히 프로분들이 그 기량을 가지고 연극을 하셔서 예술화가 잘 되어 있어서 내용은 저렴한 내용들이었었지만 그 내용들을 예술화한 거를 제가 봐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대학 때처럼 그냥 별로인 연극이었어라는
별로인 뮤지컬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최재림 배우님이었는데요. 확실히 이게 뮤지컬을 하셨던 분이랑 아니었던 분들이랑 차이가 되게 큰 게, 같은 크기의 노래를 하더라도, 그 대사 하나를 하더라도, 대사가 딕션이나 발성에 의해서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은 소리를 얘기를 해도 또박또박 그 대사가 하나하나 귀에 들어와서, 아, 정말 뮤지컬 배우가 왜 전문성 있는 뮤지컬 배우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렌트가 8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간 안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A열 9열에서 봤는데요. 여기가 그 9열은 약간 시야 방해가 있어요. 손잡이가 약간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매하시는 분 계시면 그 9열을 웬만하면 피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우들이 얼굴이 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선이 딱 그 위치라 가지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확인을 미처 못하고 예매를 해버려가지고 봤는데, 혹시 가시는 분들은 2층 A구역 9열은 꼭 피하시는 걸로, 아마 9열은 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9열은 꼭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뮤지컬 보러 가기 전에, 그리고 보면서도 이 뮤지컬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가들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 예술가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불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재개발 들어가는 구역에 한빈 빌딩에서 살고는 있는데, 집세를 안 내갖고 불법으로 거의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집 주인이 친구였는데, 원래는 그냥 살라 했으면서 나중에는 월세를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배신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월세 내라 하면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일단은 불법이죠. 두 번째는 그 건물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으니까 옆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세 번째, 이 친구들이 마약을 해요. 실제로 했었다고도 나와요. 마약도 불법이죠. 불법. 그리고 네 번째, 극중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ATM을 해킹을 해서 돈을 뽑아요. 해킹도 불법이고, ATM에서 강제로 그돈 뽑아오는 것도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것을 자유라고, 예술가들이라고 이제 포장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이게 잘못 인식이 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제 다행히도 이 극은 만 14세 이상은 관람이 불가해요. 고등학생 이상 돼야지 이 극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에이즈나 동성애나 뭐 욕설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15세 이상만 볼수 있게끔 했다고 그 공지에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 그것보다 한 차원 좀더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자기 정서가 아직 확실하게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아이들이, 정서라고 해야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 극을 봤을 때는 자칫하면 예술가에 대해서 오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인을 막기 위해서 자아 형성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성숙한 고등학생 이상 정도가 보면 좋겠다라고 이 공연단 측에서 결정을 한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극을 보시는 분은 예술가들은 자유로워도 되니까 뭐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렇게는 해석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게 코로나19가 우리가 터져서 지금 마스크 다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제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보시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전체라고도 해야 할수 있는데, 마스크도 제대로 안 꼈었던 것도 있고, 마스크 안 끼겠다고 시위도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워졌다고 그 해변에서 마스크 안 끼고 막다 같이 놀고 그래서 코로나가 더 퍼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또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도대체 자본주의의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렌트에서 말하는 그 예술가들의 자유, 그들이 행동하는 그 자유가 지금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봤을 때는 연결이 되는 거죠. 1991년 렌트 배경이거든요. 1991년 너희들 예술가들이 말했던 너희들의 그 자유가, 미국인들 너희들이 말했던 그 자유가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병이 퍼짐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때에 그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자유만 앞세워서 하고 싶어 하는 해변에 모이고 마스크 끼지 않고 하는 게 이게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건가? 아니면 공익이 더 중요한 건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저는 이 상황에서는 공익이라는 생각이 좀더 들거든요. 내 자유가 조금 억압되고 내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닐 거고 바이러스가 사그라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내 자유로운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유만 생각하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영상, 뉴스 영상 봤을 때 댓글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렌트 보고 나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미국 사람들, 너네는 이런 그 하층민들의 힘든 그런 삶도 예술로 승화해서 이걸 상업적으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흥행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도 받았고 한거다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너희의 지금 실제적인 행동을 좀 봐라. 너희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게 지금 이번에 렌트 보면서 저한테 남은 좀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린이라는 그 등장인물이 최재림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죠. 그 안에서 하버드에서 그 시간 강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대요. 그리고 첫 등장에서 뭐였냐면 그 나쁜 사람들한테 돈을 빼앗겼는데 돈이 없어갖고 옷을 빼앗겼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가져가! 하고 던지는데, 아무튼 그 던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반하긴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학가인, 그리고, 교수 정도 할 정도면은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 많이 배운 사람도 이렇게 가난 속에서 산다. 가난이란 것이 음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콜린 그 캐릭터가 게이로 나오거든요. 게이면 이제 성소수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학력이랑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디에 살든 돈이 얼마나 있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도 내 주위에도 이런 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철학자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가, 이런 극에서 철학자가 등장하면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트가요, 이게 록 기반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성량이 진짜 대단하고요. 엄청 파워풀하게 노래 정말 잘 불러요. 그막 락 공연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런 거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큰 대극장에서도 저한테까지 저 면봉처럼 보이는 저 하늘님석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친구들의 이 성량과 파워와 에너지가 전부 다 뚫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은 진짜 이 가창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 렌트는 배역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록과 함께 가스펠 느낌의 시즌스 오브 러브,
그 노래 약간 가스펠 느낌이던데, 이두 가지가 약간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이 록의 저항 정신을 또이 친구들의 사회적인 비판 의식 속에 함께 녹아있게끔 만들었다는 게이 렌트가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록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자유로운 영혼이신 분들, 어떤 젊었을 적 약간 열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도 이게 명작이다 보니까는 보러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월 말까지니까 기간 놓치지 않고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8년인가 9년 만에 재연되는 공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요. 그럼 이것으로 이번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